요즘 대학가에서 원룸을 찾는 직장인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이 치솟는 물가 속에 집값 부담도 커졌기 때문이죠. 학생들의 직장인까지 몰리면서 원룸 자취방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됐고 월세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학가 주변을 배상윤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30대 직장인 김모 씨. 숙소도 강남 근처에 구하려다 100만 원이 넘는 월세 부담 탓에 결국 서울대 입구역 원룸에 자리 잡았습니다. 회사 근처 이런 데 좀 오래된 것도 많고 너무 비싸기도 하고 좀 합리적인 가격대에 적당한 컨디션을 찾다 보니까 이제 대학가에 오게 된 것 같아요. 김 씨처럼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지를 찾는 직장인이 늘면서 대학가에는 자취방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대학가인 신촌역과 회기역 인근에 공인중개소 8곳과 온라인 플랫폼까지 모두 확인했지만 현재 월세 계약이 가능한 원룸은 단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학생들의 직장인까지 가세하면서 대학가에서 원룸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찾기가 힘듭니다. 전세 수요가 아마 다 월세로 옮겨가서 월세가 부족하지 않느냐. 수요가 늘면서 월세도 뛰었습니다. 최근 대학가 평균 월세는 15만 원가량 올랐고 재계약하면서 월세를 올려주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저번 달보다 20만 원 정도 올려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봤는데 너무 좁았어요. 가파르게 치솟는 물가 속에 상대적으로 생활비 부담이 저렴한 대학가 주변은 졸업 후에도 둥지를 트는 캠퍼스 캥거루족까지 수요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